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들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 위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은 대로 생활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그래, 이렇게 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되네 하며 주님에 대하여 더욱 큰 신뢰를 얻게 되셨는지요?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앞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 생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성격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다음 생애가 내게 없어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창조과학과 관련하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는데 그거 다 뛰어넘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위해 주며 너를 위한 나의 꿈을 꾸고 너를 위한 나의 삶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좋아서 그 다음 생애가 없어도 좋을 것 같다. 없어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옮겨 담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올려드린 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문단은 8절입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물론 20절로 넘어가서 순종하려느냐. 서리법은 결국 어떤 명령인가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뒷부분에도 있습니다만 9절 주의하라. 8절 주의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9절부터 15절까지 두 가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손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3절까지는 결론 문단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어디를 따라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육체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바울의 권면을 앞에 놓고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는 경우에 그 권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함께 언급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중에 뒷부분,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권면으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8절에 주의하라 라고 생활 권면을 한 이후에 9절부터 이어서 그 권면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골로새 교회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정리를 해보자고요. 바울은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두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고 앞에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거하셔요?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거하셔요? 9절, 그 안에는 누가 거하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신의 모든 것이,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한 것, 전부를 말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완전한 것을 말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하셔요? 거하십니다. 어떻게 거하시나요? 육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육체의 모습으로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육체의 모습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한 50%쯤만 예수님 안에 거하시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신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육체로 거하시면서 한 40%쯤만 거하시면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데 육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하게 거하신다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10절 마지막에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 세상 어떤 통치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9절 처음에 그 예수님 저기 10절 처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너희도 충만해졌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쪽 발만 담궈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양쪽 발 다 담궈놨다는 얘기예요. 발만 담궈놓으면 되나요? 아, 버티는 거예요. 애기들 어떻게 버텨요? 뒤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두 다리만 붙잡고 당깁니다. 그죠?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리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에게 빼앗겼지만 내 몸은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엄마 아빠의 품으로 옮겨가겠지만 내 발만 엄마한테 주고 나머지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아, 나 그렇게 못해요.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할 거예요. 이번은 내 마음대로 하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나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주님이 하라시면 따라하고 내가 한 것을 주님이 기뻐해 주시고 그런 하나 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러지를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한 다리만 얹어놓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야 되니까.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한쪽 다리만. 그래도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한 발 담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셨고 그 예수님은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잠겨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며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통치자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게 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한다.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를 모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여기 왕궁 문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거지 옷을 입은 거지예요. 근데 한 사람은 진짜 거지예요. 근데 한 사람은 왕자예요, 사실은. 거지 옷을 입었지만 왕자예요. 진짜 거지 옷을 입은 진짜 거지는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살아요. 그런데 거지 옷을 입었지만 자신이 왕자임을 아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아요? 왕자처럼 살아요? 왕자처럼 살아요.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지켜보고 진짜 거지를 옆에 있는 진짜 거지를 지켜보고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지인 내 백성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비록 거지 옷을 입었지만 말입니다. 자기 정체를 인식하는 것은 그러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성도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굳이 죽어서 천당 안 가도 되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했으니 뭐.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유를 11절부터 15절까지 밝혀주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진짜 꼬추를 잘라서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못 되네요. 꼬추가 없어서 할례를 못하니까. 그 태어난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언약 백성이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상징적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준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후반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그냥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을 하지요. 육의 몸을 벗는 할례,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의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고 손으로 한 육체의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 할례 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와요. 그리고 한 번만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마음의 할례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 방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조가 되기 때문이지요. 손으로 하는 할례와 대조가 되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음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뭘까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뭘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부연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무엇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어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꼬추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13절 하반절 주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를 어떻게 하셨나요? 살리셨다, 사하셨다,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무엇을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추의 할례를 받는 육체의 할례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부활한 사람들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죠.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두 가지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온전히 계시고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혈통적으로 할례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되고 함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육체를 새롭게 하려면 맨날 목욕탕 가면 되죠. 우리는 겉에 보이는 때를 벗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때를 벗겨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속하여 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힐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뭐해라? 조심해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도만 딱 하면 누가 나를 속이는지 보이나요? 절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바보는 잘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모르니까.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보니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진짜 바보는 안 속아요. 모르니까.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왜요? 똑똑한 척 했지 진짜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생각해보고 그럴듯하면 그냥 수용해서 넘어가버려요. 이걸 무슨 똑똑이? 헛똑똑이라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헛똑똑이들이 참 많아요. 학위는 높습니다. 박사, 석사, 학사.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희생을 하여 자식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근데 글자로 읽어요. 글로 읽지를 않고 글자로 읽다 보니까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구절, 그것만 딱 취해서 전후 좌우 다 문맥 다 떼버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기 주의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헛똑똑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공부하는 것을 배웠다면 그 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내 마음 속에 옮겨 담아 살아가는 참 똑똑이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면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어떤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16절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안식일을 가지고도 헛되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 어떻게 시비 걸었나요? 안식일에 일을 하여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헛똑똑이었어요.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단지 자기가 일 안 하면 되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걸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가지고서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 주일날 텔레비전 보지 않는다. 주일날 오락을 즐기지 않는다. 주일날 뭐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일 지키는 것인 줄 알아요. 헛똑똑이들이.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쉬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너를 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주일날 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동법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나라일수록 주일날, 일요일날, 안식일날 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노동자들은 쉬지를 못해요. 와서 일해 그러면 일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고시켜버리니까. 파이어. 아니면 해고시키는 거에 말 안 들으니까. 그러므로 노예, 신분제가 분명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식일날 일 안 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하지 못하고 날 때부터 소경되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힘들어했던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예가 내 집에서 일하면서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지주니까. 이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헛똑똑이들이 참 많아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예요.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17절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이란 뭘까요? 그 나라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없어요. 훔치고 달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다. 22절 이 모든 규례들, 율법들은 어떻게 돼요? 한때 쓰이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23절 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하고 싶은데 자기 아내를 두고 간음을 하고 싶은데 간음하지 말라. 고통스럽다. 내 즐거움을 누가 빼앗냐.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간음하지 말라는 게 도움돼야 안 돼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장래일의 그림자고 한때 쓰였다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하다못해 성경에 있는 율법조차도 그러면 장래일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해도 아예 간음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이웃의 것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율법이 없어도 이웃의 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래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세상의 모습이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림자로 한때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장래가 도착하게 되면 없어질 일들이. 그런데 여전히 그 규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 안식일 규례 지켰어. 나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 지켰어. 어떻게 해놓고? 욕 실컷 해놓고. 한 대 접해놓고.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았어. 자기 위로를 해요. 줘야 될 것을 100% 줘야 되는데 50%쯤 줘놓고 내가 줄 만큼 주었어.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40%밖에 안 주는데 나는 그래도 50% 줬잖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를 줘야죠. 남들은 40%밖에 안 주는데 나는 그래도 60% 줬잖아. 규례에 매여서 자기 위로를 삼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렸거든.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는 것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례에 순종하는 그것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세상 법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데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겠느냐? 또 서리법을 하나 더 말합니다. 22절 마지막에 너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하면 우리들의 삶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당히 율법 지켜놓고 나 율법 지킨 사람이야. 너보다는 나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는 사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옮겨놓아 주님의 마음으로 너를 위한 나의 삶, 너를 위하여 내가 꿈꾸고 너를 위하여 내가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헛똑똑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헛똑똑이들이, 부디 헛똑똑이들이 되지 않고 참 똑똑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헛똑똑이가 되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똑똑이는 어떤 일을 해놓고도 스스로 위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시종 들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을요. 아버지, 이것이 참 똑똑이의 삶일진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일진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 또 감사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버려두고 다시 규례를 앞에 세우고 규례 손잡고 따라가는, 율법 손잡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